나 무서워 죽을 것 같아. 나 못 깨어나거나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? 가수는 안 되겠네 이거. 네 간 좀 키워야 되겠다. 살아. 얼른 하라니까. 여성한국의 백은영 기자죠? 네. 나 장미한데 기억해요? 아, 아 맞아요. 아니 아직은 인터뷰할 때 아니고 아, 나 살아있다고 생존신고 하는 거예요. 다음에 다시 인터뷰할 일이 생기면 내가 꼭 전화할게요. 그때까지 나 까먹지 말고 안녕. 내가 휴화산이고 시한폭탄이야.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란 말이야. 정윤 씨는 어디 간 거야? 아까 주차장에 예린이 짐 들어주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. 웹을 보고 들어온다고 전 왔었어요. 언니 아나운서 채용 홈페이지 올렸어요. 어, 그래? 제가 벌써 알려줬습니다. 아유 고마워요 한 PD님. 두 분 또 싸우신 겁니까? 아우 회의실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 해결하세요. 갑시다. 언니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. 네, 여보세요?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? 지금 보고 있어요. 접수 잘하시고 나중에 합격하면 한턱 쏘셔야 됩니다. 네, 합격하면 한 피디님 빵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아 참, 어제 우리 언니랑 이종수 감독님이랑 또 싸웠나 봐요. 아유, 말도 마세요. 지금 둘만 남겨놓고 회의실 들어가는 길이에요. 그러다 더 큰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피디님이 가서 좀 달래보세요. 아유,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알겠어요.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서류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챙기세요. 네. 결코 시간은 멈춰질 수 없다. 요. 포켓지와 아이들 팬이세요? 그럼요. 방송 출연한 첫날도 다 기억하는데요. 그게 언젠데요? 많은 사람들이 1992년 4월 11일 특정 TV 연예를 첫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요. 첫 방송은 1992년 3월 29일 젊음 행진이었어요.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? 제가 그 학교 앞 분식점에서 생눈으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? 저도요. 한산 속에 그 배가 있다. 무너지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템 회의 중이었어요. 두 분 화해는 하신 거예요? 화해는 무슨... 우리가 뭐 언제 싸웠나요? 아니요. 회의 끝내고 갈게요. 먼저 들어가 계세요. 아, 네.